물이 좀 안 타서 바람 좀 놓고 왔어요. 네. 아. 이거 어떻게 타는 겁니까, 이거는 진짜.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나 먹냐? 그래도 이 생김새 치고 그렇게 안 먹었네. 오. 사실 이게 겁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겁이 어떻게 없죠? 사람이. 이거 타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겁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선생님 타신다고요? 이거를? 왜 난 지금 안 탄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근데 너 왜 자꾸 타라는 거야? 아니 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방송국 놈들. 나쁜 놈들. 일반인 못 타는데. 그러니까요. 너 왜 자꾸 날 타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 일반인 못 타는데. 시도 한 번만 해볼까요? 시도? 시도? 와 이거 시도? 이발이인가요? 아니 아니래요. 네. 밸런스를. 핸들바로. 밸런스를 핸들바로. 조금 하면 타실 것 같은데? 아니, 바람 넣지 마세요 사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와 이렇게 우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네. 이거 얼마입니까? 이건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아 다행이네요. 제가 눈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또 독특한 자전거를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대나무. 이 대나무로 만든 자전거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그래요. 강성부터 해갖고 뭐 이것저것이 아주 또 훌륭한 자전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이 대나무로 단속 물어보고 손바닥을 매나 맞아봤지 내가 어떻게 유용하겠을까 했는데 이걸 자전거로 만드신 분이 국내에 계십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대나무 자전거를 만들고 있는 프레임빌더 서영도라고 합니다. 프레임빌더? 예.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예. 저게 한 4개월 됐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말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예. 이거 어느 정도 말립니까 얘를? 최소한 10개월 정도 말려야 돼요. 네, 예. 뭐 더 두게 되면 더 들수록 좋은 거고.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 이거 얘기 좀 합시다.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 이거는 예 네. 어디 서커스가 있나요? 동네 아니면 뭐 그러시나? 광기로 만들었죠. 진짜 이거는 전국 타고 다니세요? 예 한 번씩 타고 다녀요. 아, 타고 다니세요? 네. 한강 도로에 예 네. 거기서 이제 타고 다니면 뒤에 광고판 하나 붙이고 다니시면 광고가 장난 아니겠나? 대나무 대나무 진짜 사람들 네. 엄청 좋아해요. 네. 그건 왜 만드셨어요, 진짜? 이거 재미로. 이 자전거의 장점은 네. 하나뿐입니다. 재미. 재미요. 무겁고 네. 불편하고 네. 위험하고 정말 시야는 넓네. 정말 시야는 넓네. 네, 시야 정말 넓어. 네. 그리고 거리두기 장점이죠. 아, 사회적 거리두기. 뭐 헬멧, 뭐 장갑 이런 걸 다 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동네만 요 앞에서 돌게요.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꼭 타실 때 헬멧, 장갑 뭐 이런 걸 꼭 안전장비 꼭 착용하시고 자전거 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좋은 멘트인데요? 아, 그럼요. 타는 거야, 뭐. 뒤에 차 옵니다. 우와 저렇게 타는구나. 우와 우와 차 와요. 우와 선생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타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오 언덕도? 언덕도 가요?
이야. 이야, 대단하신데요?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거 차에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거를 재관 선배님이 타신다고요? 이거를? 왜 난 지금 안 탄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근데 너 왜 자꾸 타라는 거야? 아니, 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나 자꾸 왜 카메라 돌리고 있는 거야? 빨리 타보세요, 선배님. 너 타봐, 이거 지금 처음에 왔다 갔다 너무 좋은데. 전 찍어야죠. 넘어진 적 있어요? 그 멈춰있는 찰나의 그 순간에 중심을 잡고 딱. 내려와야 돼요? 네. 근데 난 너 덕분에 너가 왜 찍고 있냐 이거. 난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야. 시도 한 번만 해볼까요, 시도? 시도? 와, 이거 시도? 이게 어느 발부터 올라가야 되나요? 이발, 이발, 예. 이발인가요? 아니요. 이발이요? 예. 와, 잠깐 이렇게 가서. 우와, 끝까지만 해봐요, 끝까지만. 예? 그러니까 네. 순차적으로 연습을 한 번, 끝까지만. 끝까지만 네. 하는 거랑. 예. 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여기서 여기 잘 올리는 거 다시. 너 왜 자꾸 왜 찍고 있냐니까? 네, 못하는 것도 재밌어요. 아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쵸, 그쵸. 근데 우와. 거기서 중심을 좀 잡아보세요. 네. 밸런스를, 핸들바로, 우와. 밸런스를 핸들바로. 와, 야, 쉽지 않은데? 느낌이 어떠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진짜.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해서 오. 여기까지 오는 거. 오오오오 올리고. 야, 왜 운영신경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조금만 하면 타실 것 같은데? 어, 진짜요? 예, 조금만 하면 타실 것 같은데? 아, 바람 넣지 마세요, 바로. 저쪽으로만 한번 가볼까요? 날씨만 하자. 어, 선배 이거 타면 진짜 대박이다. 잠깐만. 아, 그래요? 자, 따라가면 저 네.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어? 바로 올려주는데? 발 올리는 게 무섭다. 그러니까 발을 올려서 여기까지 안착하는 데까지 엉덩이를 여기 대는 데까지 중심을 계속 잡고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세 번 시도해서 타긴 탔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내려오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세 번째 만에 탔어요. 타긴. 처음 탈 때는 이제 올라가서 타도 되게 무서워요. 근데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섭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네. 저런 계단 같은 거에다 놓고서 그때 시작을 하는 건 어떻게 될까? 왼발 아니요, 왼발을 먼저 해야 돼요. 어. 네. 왼발 먼저 하고. 아, 저 이거 애매한데 더 높아야 되는데. 어디 사다리 어디 있어요? 가져올까요? 사다리를요? 네. 아, 선배님 고생 많으신데 오늘. 죽어 진짜 뻥 아니라. 왜 이런 거 시키는 거야? 제가 안 시켰어요. 사장님이 얘기했어요. 너라도 말려. 너무 재밌는데? 쓸데 어떻게 쓰냐고. 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떨고 계십니다. 아, 떨어요, 떨려요, 떨리죠. 어떻게 안 떨려요. 오. 하는 건 되는 거잖아. 거잖아, 이렇게. 우와, 우와, 우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야, 이게 fresh. Get fresh. 그래. Get fresh, so fresh. Get fresh, I get fresh. 야, 야. 바빠서 물어보세요. 선배님, 근데요, 어떻게 내려요? 저기 전부터 전부터 쪽으로 가서 내리겠습니다. 와. 운동신경이 있으시죠? 야, 무섭다. 털털 털고 계시네. 탔던 높이가 아니잖아. 자전거 타던 높이가 아니잖아. 기분 어떠세요? 아, 그래도 한국 타보니까 재밌어요. 어. 재밌죠? 재미는 있어요. 재미있는데 더 넓은 데서 탔으면 더 오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얼마입니까? 이건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아, 다행이네요. 이걸 탔는데 느낌이 어떠냐면은 정말 2층에서 자전거 타는 그런 기분이에요. 옆에 보면은 다 내려다보게 됩니다. 대신 내 인생도 한번 돌아보게 돼요. 재밌어요. 근데 확실히 재밌어요. 아, 나 처음 타봤는데 진짜 이런 기분이. 서커스에서만 봤잖아. 근데 이걸 직접 타보니까 아, 신기한데 대박. 대나무의 탄성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아, 이거 너무 느껴졌어요. 이거는. 그걸 느끼기에는 그 마음이. 아, 그 솔직히 그건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그걸 느꼈다는 건 거짓말이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더라고요. 이건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 이거 안 파는 거래요. 헛소리 작작하세요. 끝나기 전에.